네, 안녕하세요. 너무 다들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트럼펫 두는 방법에서 이제 조금씩 더 새로운 음들을 배워볼 텐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입술 웜업으로 일단 도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부실 때 되게 다들 잘하시고 계신데, 혹시 이빨을 닫고 부시나요? 열고 부시나요? 이빨을 무조건 열어줘야 돼요. 보통 처음 하실 때 이빨 닫고 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빨을 무조건 열고 소리를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되게 잘하셨어요. 전보다 다들 소리가 되게 좋으신데요. 되게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공기를 빠르게 내보내주시면 더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날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더도 불러볼게요. 네. 그럼 이제 도 다음에 레를 불러볼 건데요. 레는 일단 손가락이 1, 3번을 해주시면 돼요. 바람은 조금 더 빠르게, 도불 때보다 좀더 빠르게 분다 생각하시고, 레. 전도사님,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해주세요. 공기를 좀더 빨리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네네네, 그거예요. 안녕. 되게 잘하셨어요. 다음은 네, 1. articulation이라고 이제 텅잉, 이제 혀로 이제 앞에 소리 내는 걸 해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보통 연주를 할때 앞에 이렇게 앞에 소리가 딱 끊기는 것처럼 이제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택을 어떻게 하냐면, 트럼펫을 불때 이제 이게 밑입술하고 윗입술이야 생각을 하면, 혀가 이빨 끝에 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떼면서 타라는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펫 불면서 이제 타타타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트럼펫 없이도 타라고 한번 해보시면, 혀가 이빨에 닿아 있다가 타 하면서 떼지잖아요. 타타타 그게 트럼펫의 어택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입술을 불 때도, 트럼펫을 불 때도 혀가 입술에 갖다 이빨 뒷면에 대고 있다가 타 하면서 이게 떼어지는 게그 앞에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번 도 같이 타 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이게 원래 어택을 할때 중요한 게, 기존에 소리 내실 때보다 공기를 두 배를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많이 들이마시고 더 많이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혀가 제대로 어택을 하려면 공기가 뒤에서 뒷받쳐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많이 마셔주고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공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쭉쭉 공기를 앞으로 내보내주세요.